45번 봅시다. 습식 전기 집진 장치. 틀린 거 찾으래요. 자, 우리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죠. 차이가 뭐예요? 건식은요, 물을 안 쓰고, 물로 안 씻어주고, 습식은 쌓여진 먼지를, 집진 면에 있는 먼지를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강력한 전기, 그죠? 강력한 전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 강도가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집진율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제비산이나 역전 이런 거 발생 안 하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니까 처리 가스 유속도 두 배로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건식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체류 시간을, 그러니까 집진 효율이 떨어지니까 천천히 넣어줘야 어때요?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효율이 나오는데 얘는 이미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빨리 넣어줘도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적어도 어떻게 돼요? 집진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건 다 장점이고. 단점은 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랑 물이 있어요. 뭐될수 있을까요? 감전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폐수 나오겠죠? 또 폐수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틀린 거 찾아봅시다. 집진면이 깨끗해요. 물로 씻어주니까 높은 전개 강도 얻을 수 있다? 맞네요. 고저항의 먼지로 역전리 현상 일어나기 쉽다? 아니요. 역전리, 제비상, 이거는 건식에서 쉽게 일어나고 습식으로 바꾸면 물로 씻어주면 이거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건식에 비해서 가스 처리 속도 두 배로 크게 할수 있다. 맞죠? 4번, 작은 전기 저항에 의해 생기는 먼지 제비산 방지?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봅시다. 자, 요거 계산 문제예요. 여과 집진 장치에서 먼지층 두께 구하는 거네요. 자, 뭐, 여러분, 먼지층 두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먼지층 두께는 밀도분의 먼지 부하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먼지 부하를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 밀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먼지 밀도 같은 경우에는 뭐에 맞춰서, 단위에 맞춰서 다 곱해줘야 되죠? C, B, 그 다음에 T, 제거율. 다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먼지 부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먼지 부하. 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먼지 농도 나왔어요. 그램 퍼 큐빅미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유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밀도 나왔네요. 밀도 나왔어요. 그다음 면적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먼지 농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먼지 농도에다가 V는 뭐예요? 속도죠. 속도. 속도인데 속도가 없어요. 그죠? 그럼 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속도는 유량을 면적으로 나눠서 구하겠죠. 요 공식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시간은 1시간 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속도부터. 자, 속도는요. 배기가스 유량이 100 큐빅미터 퍼 미니트예요. 면적은요. 1.5 미터 제곱.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미터 퍼 미니트로 계산이 되겠네요. 계산했더니 66.666666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죠? 미터 퍼 미니트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먼지 부하 계산을 하면 농도는 1.5 그램 퍼 큐빅미터. 그 다음에 속도는 66.666666 미터 퍼 미니트. 시간은 1시간. 그 다음에 집진 효율을 봤더니 따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100%라고 봐서 그냥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했더니 단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긴 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위 환산해줘야 되겠네요. 1시간은 60분.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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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여기도 미터랑 미터 하나랑 약분하니까 단위가 그램 퍼 미터 제곱이 나와요. 그죠? 그럼 계산했더니 6.000 그램 퍼 미터 제곱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LD를 구했습니다. 그죠? 먼지 부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두께 구하시면 돼요. 두께를 구해 봅시다. 먼지 두께. 그러면 6000g/m
미터 제곱에다가 밀도를 나눠주면 되는데 밀도가 얼마래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래요. 자, 여기 그램 나오고 여긴 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그럼 여기 미터 제곱이고 센티미터죠. 그걸 뭐 하면 돼요? 1m는 100cm. 그죠? 그러면 여기 미터가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터 제곱 없어지고, 센티미터 제곱 없어지고, 센티미터 하나만 남겠죠?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밀리미터죠? 그러면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1cm는 몇 밀리미터예요? 10mm죠. 그러면은 센티미터 없어지고 밀리미터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6mm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7번 볼게요. 배연 탈환 기술. 자, 우리 싹스를 제거하는 배연 탈환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암모니아법, 석회석 주입법,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수소와 탈항법, 활성산화, 망간법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수소와 탈항법, 싹스 제거하는 건 맞는데요. 중류 탈항법이 있고 배연 탈항법이 있어요. 둘다 싹스를 제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황을 제거를 하는데 중류 탈항법은 연료 중, 그러니까 중류 중에, 연료 중에 있는 황을 제거하는 게 중류 탈항법이고요. 배연 탈항법은 이미 싹스로 배기가스로 나온 거 중에서 누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SO2 싹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굴뚝에서 이렇게 연소를 시키죠. 연소시키고 나서 굴뚝에서 뭐가 나와요? 배기가스가 나오죠. 근데 이 연소를 누굴 시켜줘요? 연료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 연료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황이 들어있어요. 이 연료 중에 황을 없애는 게 중류 탈항법이에요. 그러니까 중류, 연료에 있는 것 중에서 황을 미리 없애서 연소시키는 거고요. 배연 탈항 기술은 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미 연소시켜서 싹스로 나온 것 중에서 이 싹스만 배기가스 중에서 없애는 거. 이게 배연 탈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소 전에 없애냐, 연소 후에 없애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연 탈환 기술이라고 한 거는 배기가스 중에서 황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닌 게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 수소와 탈환법. 얘는 중류 탈환법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중류 탈환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접촉 수소와 탈환. 그다음 배연 탈환법은 이제 우리가 흡수법이든 아니면 흡착법이든 아니면 뭐 환원을 시키든 산화를 시키든 이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중에 싹스 제거하는 게 배연 탈항법, 연료 중에 황을 미리 제거하는 게 중류 탈항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